샤르로즈 마스터 김영림입니다. 자기소개 앞서 교통상황으로 인해서 네, 한 대략 10분 정도 늦은 점 네, 현장에 계신 분이나 유튜브 방송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설명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제가 육아할 때 그러면 대략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저의 보험을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서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선물로 이브닝, 네, 이브닝 케어 세트를 저한테 전달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아이를 그냥 키우느니 한번 나랑 같이 강의 들으러 가는 거 어떻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팀장님이라는 언니라고 했거든요. 아는 지인분이라서 언니 혹시 다단계? 제가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진짜 잘하셔. 너가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강의만 들어도 너한테 굉장히 도움 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강의를 하신다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 다단계라는 대한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했죠. 그리고 그 이브닝 케어 세트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네. 안 쓰고 포장한 그대로 네, 또 저의 지인한테 네,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민감해요. 그래서 화장품을 쉽게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안 쓰고 졌는데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19년도에 네, 저의 스폰서로부터 애터미를 다시 전달받게 되었어요. 그때도 스폰서님은 저의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신 분인데 계속 저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세미나장을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초대했을 때도 여러 번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번에까지 거절하면은 이분과의 인연은 왠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에 허락을 했어요. 좋아요. 제가 그러면은 목요일에 시간을 내서 원데이 세미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양재로 갔었어요. 원데이 세미나를. 갔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대충이요? 아니요. 눈을 부릅뜨고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을까요? 거절하기 위해서. 제가 왜 못하는지, 이 사업을 왜 못하는지 단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찾았을까요? 못할 이유를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편견이 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단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벽 때문에 저는 제품도 안 썼고 아예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데 이런 제품에 이런 퀄리티에 이 가격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고 더 놀란 것은 마케팅에 놀랐습니다. 이 마케팅은 내가 누구한테 다가가서도 절대적으로 누구한테 피해를 안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사업했을까요? 아니요. 바로 하지 않았어요. 네, 제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지만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품은 내가 진짜 사용해볼만 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썼던 게 무엇일까요? 제가 그랬죠.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화장품을 잘 안 바꾼다고 했는데 의외로 화장품이었어요. 근데 피부에 닿는 게 아니라 아이브로우 카라.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거는 아이브로우 카라 하나가 거의 3만 원대였어요. 네. 근데 아이 엄마로서 당연히 3만 원대 아이브로우 카라 쓰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가 브랜드를 계속 찾았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는 데일리 그 아이브로우 카라가 7,800원짜리였어요. 아직도 금액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니면은 쓰레기통에 가면 되지 라고 그거를 사서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번에 터치감에 놀랐어요.
7,800원짜리가 어떻게 3만원짜리랑 비슷한 퀄리티가 나오지? 그래서 한쪽은 7,800원짜리하고 한쪽은 3만원짜리하고 출근을 했어요. 왜일까요? 다른 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눈썹을 봤을 때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라는 생각에 일부러 그렇게 하고 갔는데 누구도 못 알아채는 거예요. 왜? 그 터치감이라든지 하고 났을 때 진짜 크게 다르지가 않았거든요. 거기에 깜짝 놀라서 그래도 앱솔루트는 못 쓰겠더라고요. 못 썼어요. 네, 못 쓰고 하나하나 집에 생필품부터 체인지를 시작하게 했어요. 체인지를 하고 결론은 그래 한번 써보자. 써보자. 왜냐면 제가 그때 썼던 앰플이 하나에 거의 앱솔루트 가격이었어요. 세트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썼는데 역시나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 어때요? 엄청 두들기죠.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앱솔루트는 바르는 순간 어땠을까요?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스며드는 거예요. 피부가 쑥 하고 이 피부를 먹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제품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품에 감동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는 시국에 저는 애텀이라는 비전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피부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오늘 강의 피부에 관한 제가 앱솔루트를 얘기했으니까 앱솔루트 강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앱솔루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에 관련된 거는 맞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다들 무엇이 떠올라요? 비듬. 네. 아, 저 남성분의 표정에서 벌써 짜증이 이제 느껴지죠. 오늘 우연찮게 저도 블랙 옷을 입었는데 숙녀나 신사분들이 이쁘고 멋있게 정장을 탁 입었어요. 어두운 계열로 입었어요. 그런데 비듬이 우수수하게 떨어지면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떨까요? 네. 물론 이분은 깨끗해요. 비듬 있다고 해서 깨끗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거리감을 두게 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계속 손이 올라가요. 털기 위해서. 나의 이거를 보여주기 싫어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비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전에 두피. 우리 두피도 뭐예요? 피부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피부에서 우리가 각질 혹은 때라고도 하죠. 네. 그러면은 피부에서 이러한 각질들이 두피에도 마찬가지로 각질인데 그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비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이 두피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약 8만 개의 모공이 있기 때문에 이 두피가 내가 피부처럼 깨끗하게 이런 노폐물들을 배출시키려고 해도 이 머리카락에 덮여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노화 각질이나 피지 분비물 등 이물질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기간 두피에 머무르게 되면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진대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 피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두피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요? 탈락이 심하게 되는 경우, 제가 그랬죠. 똑같이 두피도 각질인데 이게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비듬의 원인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름진 피지와 떡이 져서 뭉쳐지면서 두껍게 형성되어 떨어지는 경우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피 염증. 또 네 번째는 진균들이 두피의 표피층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나 과도한 다이어트 또한 비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비듬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 네, 이 두피를 우리 얼굴 피지, 얼굴도 그렇죠. 피지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염증을 유발하거나 여드름이 생기기 마찬가지거든요. 두피 또한 너무 기름지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하게 해서도 안 돼요. 좀 전에 원인을 보셨을 때 두피가 기름지면은 이 각질과 뭉쳐져서 떨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건조하게 놔두면 그렇다고 두피를 너무 건조하게 놔두면 오히려 각질이 더 많이 생기고 그게 또한 비듬의 원인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 하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샴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을 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손톱 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두피 마사지가 아니라 오히려 두피를 더 예민하게 하고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런 마사지는 이 손 끝으로 살살살살 문질렀는데 두피의 이 비듬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더욱 좋은 것은 혈액순환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릴 때 찬바람 혹은 자연바람에 말려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피를 우리가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알아요. 머리가 길기 때문에 두피는 바짝 말리되 이 모발은 머릿결을 위해서 덜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피를 바짝 말리기 위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은 오히려 이 두피 각질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 그럼 난 머리 안 말릴래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자연바람이나 찬바람 두피는 꼭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젖은 머리에 모자를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에이 누가 젖은 머리에 모자를 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습관 하나 머리를 감고 타올을 어떻게 해요? 머리에 두르고 있죠. 그러면은 아 이 타올이 이 머리에 습기를 빨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두게 되면 두피가 장시간 습한 곳에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균 증식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여성분들 머리 기신 분들은 이 타올을 두피에 계속 말아두는 거는 안 좋은 행동 습관이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하신 분들은 약용 샴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두피 하면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피 하면 우리가 어떤 샴푸가 있죠? 루트바이탈. 그리고 네, 스카프 맞습니다. 스케일링을 한다 그러죠. 두피 스케일링을 한다 그러죠. 매일매일 두피 스케일링으로 맑고 건강한 두피로 케어한다. 네. 두피가 숨쉴 수 있도록 일단 샴푸부터 알아볼 텐데요. 두피가 숨쉴 수 있도록 각질부터 피지까지 확실하게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28가지 허브 추출물이 이 모공 깊숙한 노폐물까지도 네 없애준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럼 얼굴은 어땠어요? 열대야로 더웠죠? 그러면 이 두피가 어떨까요? 뜨겁죠? 네. 뜨거우면 식혀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민트 향이 어때요? 굉장히 시원하죠. 시원한 쿨링감으로 우리 두피 네,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컨디셔너 또한 그러면은 시중에 솔직히 이렇게 두피를 스케일링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진짜 두피 스케일링만 집중을 두다 보니까 어때요? 건조함을 또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28가지 허브인데 컨디셔너도 마찬가지로 허브 베이스로 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식물 유래 성분과 비타민계 비오틴이 합쳐져서 모발에 수분막을 형성해서 두피와 모발을 보호를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 이제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이 스카프 케어를 꼭 권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악성 곱슬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모질에 비해서 좀 건조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피가 예민하고 그렇게 지성이 아니기 때문에 스카프를 안 썼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서 굉장히 좋네, 시원함이 있네. 그런데 너무 건조하지가 않네 했는데 저희 큰딸 청소년기 딸이 이 스카프를 쓰고 나서 완전히 반해버려서 지금 집에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제 아이들은 꼭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 허브 추출물도 들어가고 스케일링도 해주고 좋은데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입증된 두피 스케일링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2주 사용이에요. 네, 두피 노폐물 변화 그리고 두피 피지량 변화, 두피 각질도 변화. 네. 2주 사용했는데 굉장히, 즉, 눈에 보이죠?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썼을 때 진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비듬이 진짜 심했어요. 이분은, 아무래도 기름 피지량이 많아서
이제 각질과 떡이 지면서 이제 비듬 생성되는 것 같은데 이 스카프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쓰고 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그분한테 쓸 때 한번 쓰기 전에 인증샷을 이미 그 두피에 이제 비듬이 있는 모발에 비듬이 붙어있는 그 사진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찍으셨어요. 그리고 쓰고 나서 네 봐봐요. 원래 두피가 막 빨갛고 예민하고 그런데 막 또 거기다가 피지량이 많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항상 제가 볼 때마다 모자를 쓰셨어요. 그리고 남성분인데 항상 머리를 짧게 하셨어요. 왜? 이 길면은 더 심해지거든요. 제가 그랬죠. 모공이 8만 여 개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길면은 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짧은 머리, 스포츠 머리에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모자를 쓰셨어요. 네. 그런데 스카프를 쓰고 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히 깔끔하게 되셨어요. 이분이 현재 스포츠 머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타일링을 하고 길었어요. 그런데도 이 전에 이 비듬은 네, 지금도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지금 만약에 이거를 보면은, 왜 내 사진을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이 스카프 케어 샴푸 제가 그랬죠. 이 퀄리티의 이 가격이라고 솔직히 시중에 진짜 많은데 세트가 2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PB가 있죠. 네, 8,800 PB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피를 깨끗하게 스케일링 했어요. 이제 깨끗하게 했어요. 진짜 비듬 걱정 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특히 여성분들 지금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성분들은 무엇을 또 신경 써요? 머리 무엇을 신경 써요? 네, 모발질, 머릿결. 머릿결을 굉장히 신경 쓰죠. 어떤 머릿결을 원하시나요? 네, 찰랑거리는. 특히 이제 이 긴 생머리에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누구나 원합니다. 여성분이라면. 저는 아마 평생 가도 이 머릿결은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악성 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이 샴푸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찰랑거림을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악성 곱슬에서 차분함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 샴푸가 술진다고 했을 때. 무엇일까요? 앱솔? 앱솔일까요? 저희 샴푸 중에 뭐가 있어요? 네, 단백질 폭탄. 네, 샴푸 세트가 있죠. 그 전에 우리가 그러면은 왜 누군가는 건조하고 누군가는 찰랑거리고지 이 모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피, 피질, 수질이 있는데 모발의 구성 성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발의 단백질이 얼마를 차지한다고? 70%를 차지해요. 그러면은 이 모발은 그냥 단백질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CMC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큐티클,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이 큐티클을 다 아실 거예요. 큐티클을 보호하고 모발의 성분 유출을 막아주는 등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면은, 머릿결은 왜 자꾸 상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염색도 안 하고 탈색도 안 하고 폼도 안 해. 그런데 머릿결은 찰랑거리지가 않아. 푸석거려. 왜 그럴까요? 과도한 빗질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빗질을 해야 이 혈액순환이 도움되고 이 두피가 또 모발이랑 연결이 돼서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왜 과도한 빗질이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엉켜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살살살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격 급한 만큼 팍팍 막 내리빗죠. 그러면 이 모발이 어떻게 될까요? 끊겨나가는 거는 끊겨나가고 다시 상하지 않은 머릿결도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찰이라고 했는데 이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타월로 머리를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톡톡톡톡 닦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미용실 가면 미용사분들이 어떻게 해줘요? 톡톡톡 이렇게 닦아주죠.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막 문질르죠. 머리를 막 문질러요. 이러한 마찰들이 이제 머릿결
안 좋게 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헤어드라이 등 과도한 열. 이거는 아까 두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열은 두피에도 안 좋지만 머릿결에도 안 좋습니다. 펌은 뭐 이미 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영양을 같이 하면서 이제 펌을 하시는데 자외선. 자외선 및 대기오염. 이거는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피부는 어때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피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나요? 못 바르죠. 바르고 싶어도 못 발라요. 그래서 시중에 뭐 자외선 차단용 샴푸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외선만 차단을 해준다고 하면은 내 이 나머지가 또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리고 대기 오염은 우리가 어때요? 점점 지구가 대기 오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펌을 안 하고 염색을 안 해도 이 환경으로 인해서 머릿결 또한 상한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샴푸 무엇일까요? 부적절한 샴푸는 내가 샴푸를 막 대충 해서일까요? 본인한테 맞지 않는 샴푸를 썼을 때, 네. 본인 두피랑 머릿결에 맞지 않는 샴푸를 썼을 때, 네, 이 머릿결을 상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다이어트와 편식. 네, 네, 잘못된 이제 다이어트, 네, 머릿결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6번까지 과연 나는 몇 개가 해당되는지,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틴 인텐시브 헤어 케어.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요? 단백질 폭탄, 네, 샴푸 세트입니다. 아까 제가 CMC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애터미만의 헤어 클리닉 코드, CMC 코드가 이 샴푸와 트리트먼트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단백질, 네. 그리고 아미노산, 모발을 보호해주고 단백질은 모발 리페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모발 영양, 베타인은, 네. 여기 보이시죠? 곱슬거리고 부스스한 머리를 찰랑거리고 차분하게 해준다. 저는 여기에 반해서 이 샴푸를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CMC 코드의 다섯 가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귀리 단백질, 콩 단백질, 감자 단백질, 쌀 단백질, 보리 단백질. 다 곡식에서 나오는 단백질인데 왜 다섯 가지나 썼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단백질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귀리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두피에도 영양을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진정 효과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콩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모질에 볼륨과 이제 탄력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감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손상된 모발 및 두피,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모발 영양이 이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주고 용기 있게 해줍니다. 보리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보습 효과를 선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샴푸 단백질 함량이 얼마일까요? 28,000 ppm입니다. 네, 이거는 특허 성분을 함유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중에도 솔직히 저는 이 제품 쓰기 전에도 악성꼽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단백질 샴푸를 저는 계속 썼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단백질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세정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두피도 건조하고 모발도 건조한데 이 단백질 샴푸, 시중에 단백질 샴푸를 썼을 때 오히려 이 세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지 생성, 이제 기름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세정과 모발을 동시에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고객님이 썼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이 제품은 모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도 주지만은 이 두피에 세정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서 너무 만족한다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가 오염물질을 이 두피의 오염물질을 잘 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너 이제 성분 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샴푸를 쓰고 컨디셔너 안 해도 샴푸를 쓰고 헹굴 때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샴푸 썼을 때 헹구잖아요. 손가락이 넣으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엉켜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린스를 하는데 이 샴푸 같은 경우는 샴푸만 하고 헹궈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물미역 아시죠? 그런 느낌처럼 엉켜있지가 않아요. 절대적으로 엉켜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이것만 헹구고 나가도 일반 샴푸 플러스 컨디셔너 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모발 손상 방지 배리어 형성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 건강모를 보시게 되면은 수분이 닿았을 때 어때요? 흡수가 안 되죠. 예. 네. 이거는 건강한 모발은 큐티클 표면에 이 성분으로 인해서 소수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근데 가운데 손상모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흡수돼요. 물방울이 어디 갔지? 분명히 물방울이 떨어뜨렸는데 왜 물방울이 없지? 손상모일수록 이렇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제 동생이 탈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머리를 얼마 동안 말리냐고. 한 시간 말린대요. 안 마른대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용사가 그랬대요. 여기서 탈색 한 번 더 하면은 아마 두 시간을 말려야 될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손상이 돼서 머리를 한 시간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틴 인텐시브 샴푸. 이거는 샴푸예요. 네. 트리트먼트 사용 아니에요. 샴푸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발과 어때요? 동일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샴푸만 해도 물미역 같은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발색 빠짐도 완화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와 단백질 제가 아까 단백질 폭탄이라 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45만 ppm 이 한 병에 45%예요. 한 병당 45%. 그럼 거의 반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고객님이 이 샴푸를 쓰시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왜 이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 손바닥에 열감이 느껴지나요? 라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열감은 이 우리가 미용실 가서 영양을 저는 좀 이 모발 자체가 건조함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영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스팀 같은 열을 이제 해주죠. 네. 이 열감이 오히려 이 트리트먼트가 머리카락에 닿았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영양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준 거죠. 마찰로 인한 미열 발생과 함께 고농축 앰플이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왜 물이에요? 왜 액상 타입이에요? 하시는데 물만 살짝 닿아도 어떻게 돼요? 크림 형태로 제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특히 긴 여성분들은 물을 이 액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액상 타입 같은 경우는 하면은 어때요? 군데군데 얘가 모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붙겠죠. 그런데 액상 타입은 진짜 골고루 도포가 돼요. 네, 골고루 도포가 돼요. 그래서 골고루 도포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끝나면 이게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고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물을 닿으면은 크림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모발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골고루 우리가 영양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영양 성분을 보호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반 제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 포밀만 돌죠. 그런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깊숙이 모발 깊숙이 다 침투가 돼요. 그래서 1시간 후 24시간 후를 보시더라도 유효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서 모발에 영양감을 전달하고 세정 후에도 24시간 동안 모발을 보호를 해줍니다. 똑같이 공통된 거예요. 이거는 샴푸와 이제 트리트먼트 공통 이제 특징인데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약산성 포뮬러로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의 피부와 모발은 약산성일 때 가장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발 그럼 뭐 볼게요. 똑같이 임상시험이 있어야겠죠. 네, 다섯 가지 증상을 즉시 케어합니다. 이거는 1회 사용 후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샴푸를 언제 꼭 챙기냐.
저의 지인들과 1박 2일로 여행 갈 때 무조건 챙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무조건 이걸 써봐라고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 왜냐하면 1회만으로도 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써보신 분들은 다들 깜짝 놀라요.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떨까요? 바로 주문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원할 때는 이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발 거칠기 개선에 도움을 주고 모발 끝 갈라짐. 아마 여성분들 많이 알 거예요. 펌 염색으로 인해서 모발 끝이 굉장히 많이 잘 갈라지고 그거로 인해서 부스스해 보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앉아서 지금 본인 머리끝을 확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발 단백질 결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찰, 네, 부드러운 개성에 도움을 주고요. 윤기, 네, 윤기. 우리 누구나 원하는 찰랑거리고 윤기 나는 네, 모발을 원하신다면은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네, 가격도 참 착해요. 그렇죠? 네, 저는 시중에서 이제 단백질 샴푸를 계속 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백질 폭탄 샴푸 세트가 이런 가격일 수가 있다고. 세트가 33,4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PB까지 있어서 PB가 16,700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했던 것처럼 같이 여행 다닐 때는 꼭 이 세트를 챙기셔서 지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피와 모발, 네, 건강을 특히 우리 환절기이면은 피부도 예민하지만 두피도 피부예요. 그래서 두피 또한 동일하게 예민하기 때문에 네, 각질 그리고 겨울철에 모발 더 건조하는 거 아시죠? 환경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모발도 건조해요. 그래서 어때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네, 비로 인해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으로 인해서 여름에 더워서 짜증나고 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가오는 환절기 나의 두피 건강과 모발 건강을 위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샴푸 두 가지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